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임태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PC 카트에 드디어 여러분들, 하라곤 드디어 빠이빠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승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신차가 나왔는데 신차가 그냥 뭐 신차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괴물급 카트 바디가 나왔습니다. 크로노스 X, 약간 티라노스라고 부르고 싶은데 유니크로 나왔고요. 이 차를 갈면 유니크 파츠가 나오겠죠. 근데 하지만 갈아서 파츠를 얻는 그런 미친 짓을 하진 않겠죠. KRPD 타이밍님 맞나요? KRPD 타이밍님 아이디 일단 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자, 이 아이디 주인분 우리 KRPD 타이밍님께서는 20만원 정도 쓰고 뽑았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외형을 보여드리자면 뒤에 바퀴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요. 뒤에 바퀴가 거의 진짜 실제 타이어로 따지면은 거의 뭐 5톤 화물차에 들어가는 그런 진짜 바퀴 크기만큼 엄청 큽니다. 뒷바퀴가 엄청 크고요. 스포츠카 기준으로 뒷바퀴 한 22인치, 앞에는 한 18인치 또는 18-20. 또 스포츠카 많이 타봤잖아요. 그래서 제가 또 실제로도 사실 이런 거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? 일단 시승을 여러분들 먼저 해봅시다. 약간 굉장히 떨려요. 그 아반떼를 타다가 약간 포르쉐나 R8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거 딱 탔을 때 처음 타는 그 딱 그 느낌. 와, 뒷바퀴 개 큰데 이거. 잠깐만, 야 뒷바퀴 너무. 그리고 차가 여러분들, 야 생각보다 이게 말랐다 많이. 드립감 일단 할게요. 잠깐 다시. 와, 야 처음 딱 지금 타서 바로 느낀 점이 안정성 개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바퀴가 크기 때문에 거의 광폭타이어인데 이거 진짜로. 아, 안정성이랑 접지력 개쩔 것 같아요. 또 차트라이더가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. 야 그리고 차가 되게 많이 작은데 이거 생각보다. 약간 이 정도면은 몬스터보다 살짝 큰 것 같은데? 크기가 몬스터보다 살짝 큰 게 아닌가 이거? 와 차 많이 작다 이거. 파라곤보다 작아 확실히. 파라곤보다 작고 스펙이 좋다. 베이지 합격이고요. 베이지 합격이고요. 이게 다 뭐 딸렸거든요 이거는 사실. 아우 야야야 첫판이라서 지금 손이 안 풀렸어. 자 고개를 안 흔들고 부서 최고 속도입니다. 일단 301 정도 딱 나오네. 고개 흔들어 볼게요. 치상이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. 303 304 와 304. 일단 몇 정도 나오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132 첫 번째, 133. 아 이 정도면 좋은데. 120대만 아닌데. 139 140. 와 뭐야. 136 135 138 130에서 140 차이 일단 감속이 나왔고요. 자, 일단 보시면은 이 네모칸이 거의 딱 맞아요. 맞죠? 파라곤은 좀 약간 넘칠라죠? 뒤도 튀어나오고 앞에 딱 붙었을 때 뒤에 튀어나옵니다. 확실히 크기는 이렇고 톡톡이를 한번 넣어 볼게요. 톡톡이 봤어 방금? 평균적으로 톡톡이 속도가 얼마나 잘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데 320대가 존나 잘 나와요. 톡톡이 못 치시는 분들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320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 이거 너무 좋다. 와 미쳤다 미쳤어. 지금 처음 타는데도 벌써 적응 다 했어. 아! 와, 진짜 십삭이다, 이거. 얘들아.
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거 진짜 안 사면 그냥 바보야 이거는 진짜로 안 사면은 바보라니까 이거는 자 공방입니다 공방에서 한번 타볼게요 히트인가요? 아이고 히트 와 야 그립감 너무 좋은데? 매끈하다 진짜로 근데. 차가 너무 매끈해 아이고. 와, 씨. 필요한가? 와, 탄력 너무 잘 들어가는데? 저분도 지금 못하는 분은 아닌데, 그래도. 지금 찻발이다, 진짜로. 야, 찻발로 이기네요. 그 정도예요, 진짜로. 와, 탄력치. 와 미쳤다 달려 아 첫발로 이기네 득하니 저분이 더 잘하는데 와 여러분들 미쳤어요 진짜로 차 인정한다 진짜로 이, 인정할게요 차 좋네요 진짜 아 이게 끌기가요 여러분들 진짜 잘 돼요 끌기 잘 되고 탈출력이 엄청나네요 찍! 차 리뷰할 때 좀 진지하게 이제 냉정하게 평가하거든요 요새는 옛날에는 막 그냥 좋다 그냥 좋다 막 와 쩐다 쩐다 막 이지랄했는데 인정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요즘에 제가 좀 평가 냉정하게 하거든요 진짜 옛날에는 막 쏘니코 타고 와 개쩐다 차 개사기 아니냐 막 이지랄했거든요 인정합니다 저도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차가 그리고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밸런스가 좋은데 속도가 빠르고 모든 게 다 빨라 말 다 했죠? 와 안정성 보석 와 뭐야 이거 와 씨발 퍼펙트 와 차 꼭 뽑으세요 진짜로 너무 좋다 야 와 씨. 아,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 뽑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됐나요? 맞나요? 좋아요 생크타임 최고일등 마무리 시청자분들께 마침이 호르르르 따잇 제가 좋아하는 트랙들 좀 기록 좋은 트랙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 차를 타고 추후에 한번 타임어택 신기록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라노스 같은 크로노스 X였고요 티라노스처럼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녀석입니다 꼭 여러분들 시승해보시고 여러분들 뽑으실 때 팁을 드리자면 편질해가지고 의문의 기어 조각을 사지 마시고 이 SVIP 패스 핸드봉 이거를 3,900원짜리 사셔가지고 이 반복 퀘스트가 있습니다 멀티에서 6회 승리할 때마다 10개씩 줍니다 3,900원만 투자하셔가지고 게임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천천히 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였습니다 이유